자, 요번 시간에 여러분 거기 555쪽입니다. 토지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555페이지 토지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토지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토지등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표시를, 이렇게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이렇게 새로이 정하거나, 자, 그 다음에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변경하거나, 예, 말소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말소하는 걸. 자, 그러니까 이 토지 표시는 뭐예요? 토지 표시는 우리가 여섯 개 있죠? 소재, 그다음에 지번,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다음에 뭐예요? 면적, 그다음에 경계, 그다음에 뭐예요? 좌표입니다, 좌표. 자, 이런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곳이니까 뭐 가끔가다 어쩌다 뭐 가끔가다 한번 이 토지등이 아닌 게 이제 시험 문제 가끔가다 나왔는데 마지막에 나왔던 게그 25회 때 나왔습니다. 25회 때 나오고, 전에 10회 때 나오고, 15년 만에 나왔죠? 15년 만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뭐, 혹시 10년 터울, 뭐, 10년 터울, 아니면 5년 터울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여튼, 25회 때 나오고, 지금 뭐예요? 올해가 33이니까, 내년에 나올까? 요새 잘안 나오고 있어, 하여튼. 그러면, 기본 이해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대장이 있을 때, 토지 대장이 있을 때, 이렇게 뭐예요? 자, 행정구역 소재. 연기군이 세종시가 됐거나, 지번이 바뀌거나, 지목이 바뀌거나, 면적이 바뀌는 거, 이건 토지등이에요. 근데, 소유권이 등기소에서 갑에서 을로 바뀌어서 갑에서 을로 정리하죠? 이 소유자 변경. 이건 소유권은 권리상이니까, 토지 표시상이 아니죠? 예, 소유권의 변경. 그 다음에 소유자가 서울에 살다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서울에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 왔어요. 그럼 대전에서 했으면, 뭐예요? 자, 주소지가 바뀌는 거죠? 소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거주지가 바뀌는 거죠. 이건 토지등이 아니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줄만 쳐놓으세요. 토지등이 아닌 거 556페이지입니다. 거기 박스 2번 토지등이 아닌 거.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그 다음에 토지 등급은, 토지 등급은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가 아니니까 등급이나 개별 공시가 이건 토지등이 아니다. 그래서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내용만 이해합니다. 토지등 사유가 있죠? 사유는 뭐예요? 새로이 정하는 게 이게 신계등급이에요. 새로 정한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에요. 등록 전환은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바뀝니다. 근데 하도 등록 전환을 해놓고 나서 난 개발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개발하고 난 다음에 개발 이익금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갖고 뭐예요? 자, 그 불법행위에 한 뭐예요? 자, 과징금을 내는 거 있죠? 그래요. 자, 그걸 비교해 보니까 그 개발 뭐예요? 이익금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산에다 분리를 놓고 형질이 바뀌었다 해놓고 뭐예요? 등록전환 신청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국가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이제는 등록전환 신청을 해오면 우리가 받아서 판단하겠다. 받아서 이 등록전을 받아줄 건가 말 건가를 받아서 판단하니까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건물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아니라 건물을 건축 신고, 건축을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 신고. 그다음에 산에 분리를 놓고 산의 형질을 바꾸지 말고 산지 전형 허가 신고만 해오면 뭐예요? 신고하게 되면 우리가 판단을 먼저 해보겠다는 거예요. 등록전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러면 등록전환을 받으면 뭐예요? 이 등록전환을 받으면 등록이 전환되면 임야 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면적도 뭐예요? 면적도 바뀌게 되죠. 왜? 임야 대장일 때는 면적이 1제곱미터지만 자, 뭐예요? 등록이 전환되면 0.1로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자, 이 등록 전환하면 지목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었죠? 그 얘기 지금. 토지를 뭐예요? 분할하게 되면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분할과 합병하게 되면 뭐가요? 뭐 예컨대 만약에 면적이 바뀔 것이고 분할하게 되면 땅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경계도 새로이 정해야 되죠? 자, 이렇게 뭐예요? 분할 합병 이것도 토지 변경된다는 점. 자, 그다음에 지목 변경이죠? 지목 변경. 자, 그 다음에 토지가 바다가 됐죠? 예. 자, 바다로 된 말소 단조. 자, 등록이 말소 됐단. 자, 등록 말소 얘기 단조. 그래서 등록이 뭐가 됐다? 바다가 돼서 등록된 토지가 등록이 뭐가 됐다는 게 말소가 됐다는 게 등록 말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단조.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여섯 가지를 모아놓은 이유가 이게 60이래. 승부등록이 60이래. 자, 신규등록 60일, 등록 전환 60일. 그 다음에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자 제한이 없어요. 임의적 상이에요. 임의적이다. 합병도 뭐라고? 임의적이에요.
자, 지목병력 60일 등록전환. 이거 등록말소 있죠? 등록이 말소된 곳은 바다로 된 등록, 바다 등록말소 있죠? 이 바다 등록말소는 90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 이 분할과 합병은 뭐예요? 임의적인데 일필지 일부가 이렇게. 일필지 일부가 토지의 형질 변경. 용도가 변경돼요. 용도가 변경되면 이때 강제적인 매칠의 의무가 60일의 의무가 생기고 이때는 뭐예요? 임의적은 할 수 있다고.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건 뭐예요? 이때는 하여야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합병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법에 의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자 아파트 질라면 하나를 합병해서 절한 쪽. 그다음에 지목이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 공채 이런 지목일 때는 웬만하면 뭐예요? 일필지로 하나로 합병해서 하나로 관리하라는 쪽. 그런데 국가가 뭐예요? 국가 자 국가가 뭐예요? 공단 있죠? 공단. 네, 공장을 정하고 뭐요? 공장이 필요한 사람한테 자 당연히 뭐요? 필요한 사람한테 뭐할 때? 임대하든가 그죠? 자 불허 할 때, 에?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국가 공단이니까 한 필지로 관리하지 여러 필지로 자르지 말라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 지금. 자 그러면 일단 신규 등록은 여러분 거기 556페이지에 신규 등록은 하여튼 새로 조성되네요. 신규하면 신자가 새 신자예요. 새로 조성된 주지 한 번도 등기 안돼 갖고 누락된 토지는 자 대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0일의 의무가 생기고, 쌍가루산법 절차, 그죠? 그 다음에 거기 허위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의 벌금이고, 거기 세 번째 별표가 있어요. 소유자증명서. 왜?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신규 등록은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예, 대장을 최초로 만들 때 소유권자를 최초로 등록해야 되겠죠?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다. 등기부 없으니까 고칠 게 없으니까 모아지도 않아요. 촉탁하지도 않아요. 촉탁할 필요도 없어요.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최초로 뭐예요? 대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최초로 소유권을 등록해야죠. 작년 시험이 그거예요. 신규 등록의 소유자는. 이게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의 소유자는, 누가?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등록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소유자는 뭐라고? 소관청이다. 아? 그래서 소유자 증명서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소유자 증명서면이 판결서. 그 다음에, 자, 바다멸에 비했으면, 준공업 사기인지. 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개발사업 지역에, 예, 토지 소유자가 없어서, 자, 국유 토지가 됐죠? 그래서 이 토지를 이 지자체 명의로 등록하려면, 국유 토지를 관리하는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래요.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서가 필요해요. 예,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타 소유권 증명서면이에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소유자 증명서면 판결서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준공업사기증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타 수익권 증명서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등록전환 자 넘겨보시면 자 어디에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으로 옮겨 등록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축척이 바뀌게 되겠죠? 임야대장에서 토지형이 바뀌니까. 근데, 일단 대상은 이제 뭐예요? 자, 이게 이제 다른 거와 달리 등록전환은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 승인. 그러니까 지목이 바꿔야지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뭘 하게 되면, 신고 허가만 하게 되면,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신고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에 신고 허가 받으면, 뭐 없이, 지목 변경 안 하고, 지목 변경 없이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자, 어디에서 소관청에서 신청을 안 받겠다 그러면 뭐예요? 등록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청을 받게 되면 이제 뭐예요? 받게 되면, 어느 대장에서, 임야 대장에서 어느 대장으로, 토지장으로 뭐예요? 등록이 전환돼서, 지목도 바뀌고, 면적도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헐?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서, 근데 거기까지만, 대부분의 토지 등록 전환됐으니까 안 해도 돼요. 나머지 토지가 등록 전환됐는데, 지목 변경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뭐가 바뀌었어요? 형질이 바뀌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을 때는 등록 전환할 수 있고, 도시군 관리기준에 따라 토지를 뭐할 때도,
분할 제도, 강압성이죠. 강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네 가지의 기본 사항은 일단 몹시, 그러니까 허가 신고,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돼 도시군 관리 계획서 지목 변경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 허가 신고,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돼 도시군 관리 계획서에 따라서 자, 하고요. 지목 변경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서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이제 60일이고, 자, 60일이고, 그 다음에, 자, 허위신청하면 1년에 1,000만 원 있고, 등록 전환 성과도 미첨부라는 건 측량을 해요. 근데, 네, 도면을 기사가 내니까 소유자가 따로 낼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등록 전환과 분할에 따른 면적 측량의 오차형 범위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신규 등록. 바다가 이제 땅이 됐으니까, 바다가 땅이 됐으니까 측량을 하죠. 근데 이건 전후가 비교가 안 되니까 필요 없어요. 등록 전은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측량하니까 비교가 되죠. 분할도 뭐예요? 분할 전 면적하고 분할 후 면적하고. 근데 이거 측량 안 하니까 필요 없고. 바다도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원래 이 토지가, 한 필지가 뭐예요? 면적이 300제곱미터입니다. 똑같은 비율, 100비율로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자, 측량하기, 이 토지 다 측량하게 되면 더하기 해서 300이 돼야 되겠죠? 근데, 측량했더니 하나는 150이고, 하나는, 자, 하나는 뭐예요? 170이고, 하나는 뭐예요? 120이고, 이건 300이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이건 국가가 인정하는 허용 범위를 초과한 거니까, 이건 무조건 다시 측량해서 고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국가가 인정하는 허용 범위 이내라면, 예컨대 이건 97이고, 이건 98이고, 이건 뭐예요? 105입니다. 그러면 더하면 300에 맞죠? 이거 허용 범위 이내예요. 그러면 이렇게, 토지를 뭐 할 때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이 분할할 때는, 자, 국가가 인정한, 자, 면적 측량의 허용 범위, 5차 허용 범위 이내라면, 이라면 추가된 면적 5를 떼어다가, 각 필지 면적 비율대로 뭐예요? 나눠줍니다. 여기다 3을 주고, 여기다 2를 주고, 나눠줘가지고, 100으로 해가고, 이렇게 뭐예요? 나누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초과라면 무조건 초과하면 고쳐야 돼. 측량을 다시 해서 고쳐야 됩니다. 정정한다. 근데 만약에 등록 전환하게 되면, 이건 네 글자예요. 등록 전환은, 등록 전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 받으면 뭐예요? 면적 측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임야대장일 때는 1제곱미터죠? 토지대장으로 옮겨가면 0.1이죠? 측량 필요하죠? 자, 그럼 면적은 뭐예요? 허용범위 이래라면, 옛날 임야대장 면적하게 되면 1제곱미터니까. 등록 전환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등록, 전환. 이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등록 전환 면적. 근데 초과하면 다시 측량해서 다시 고쳐야 돼요. 근데 네 글자니까, 직권정렬. 그래서 외우자니까. 등록 전환, 이내, 등록 전환될 면적. 등록 전환 뭐라고? 초과, 직권정정. 분할, 이내에 나누고, 분할, 초과, 정정. 그래서 거기.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등록 전환 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줄 뒤에 이내, 등록 전환 이내.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 거기 뒤에 초과, 두 번째 줄 초과하게 되면 바로 밑에 직권 정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할, 동그라미 치고, 분할. 그 다음에 허용범위 분할 거기 첫 번째 줄에 분할, 그 다음에 이내 동그라미 치고, 분할 이내, 두 번째 줄에 나누고 동그라미 치고, 분할 이내 나누고, 뭐예요?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정정. 자, 그거 기억합니다. 자, 분할은, 등록, 자, 이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게 분할인데, 자, 우리나라 가장 빈번한 이동사인데, 자, 거기, 558페이지 보시면, 소유권 이전 매매에서 필요할 때는, 뭐예요? 본인이 할 수 있다.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불합리한 지상 경계도 임의적이에요. 근데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바뀌면, 예컨대, 갑이란 사람 토지가, 토지가 전인데 일부에다 집을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욕심은 뭐예요? 이거 다 전으로 내고 싶죠? 국가는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토지를 분할해서 요만큼은 대로 세금 내라.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1필지 전부가 아니에요. 1필지 뭐라고? 1필지 일부가 뭐가 달라지면 용도가 바뀌면 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하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모두 지목도 바뀌니까 지목 변경 뭐예요? 지목 변경 신청서도 뭐하라는 게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558페이지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전 매매라든가 불합리한 시장 경계는 임의적이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고 쓰자는 게할수 있다는 쪽. 근데 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자,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의 개발 허가 등의 대상의 경우에는 개발형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분할 수 있다. 이제 이거 전제 조건 이제 붙이는 것이고요. 자, 조건을 붙이는 것이고. 자, 거기 일필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되죠? 이게 강제적이에요. 절차를 보자. 그래서 쌍가를 3번 절차. 그래서 원칙은 소유자 임의사항이다. 그 예외를 별표하시고. 줄 치세요. 뭐라고? 일필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될 때는 의무적으로 며칠에? 60일에. 모두 같이 하라고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물론 이제 그 측량성과도 뭐예요? 미쳐 보입니다. 합병도 2필지 이상의 2필지 이상을 하나에 합해서 자 등록하는데 측량 불필요하죠? 뭐하고 뭐는 합병하고 지목 변경 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합병의 제한 사항을 별표하시고, 아까 그랬죠? 두 개를 하나를 합하게 되면 1필지가 되니까 1필지 성립 요건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1필지 성립 요건은 뭐예요? 지번 부여지기 같아야 되고. 지번, 지목, 축소, 지연, 뭐예요? 축소, 지연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번 부여지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축소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아야 되고, 지반이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붙어 있지 않은 땅을 뭐예요? 자, 합병할 수는 없어요. 등기 여부, 기등기는 기등기 상태고, 미등기는 미등기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기본 뭐예요? 기본, 자, 1필지 성립 요건. 합병하면 1필지 성립, 1필지가 되니까, 합병의 기본 요건은 이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사항은 뭐에 관련돼서? 지목과 관련돼서. 이 소유자 관련돼서 있죠? 이 과정 두 가지가 기본인데. 자, 지목과 소유자 관련됐다는 건 뭐냐면 두 토지 있죠? A토지하고 뭐예요? 연접돼 있으니까 붙어 있어야 되겠죠? 소유권자도 여기도 갑과 을이고, 여기다 갑과 을이에요. 자, 그러면 안 되는 걸 뭐예요? 안 되는 걸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안 되는 걸. 그러면 자, 소유권자는 같은데, 다른 조건이 다 같고, 소유자도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뭐예요? 이제 업된 얘기죠? 업그레이드 된 거, 소유자에 관련돼서. 여기는 지분이 4분의 3이고, 여기는 4분의 1이에요. 여기는 갑이 3분의 1이고, 여기는 3분의 2예요. 서로 뭐가 틀려요? 공유 지분이 다르다면, 뭘 못한다는 게, 합병하지 못한다는 게, 뭐가 다르다면, 공유 지분이 다르다면 합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주소가 다르, 여기 보세요, 거기. 558페이지 보시면, 자, 두 번째는 좀 이따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보면, 자, 소유자의 공유 지분이 같고 주소가 동일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소유자가 공유 지분이 같고 주소가 동일해야 되는데, 공유 지분이 다르다면 합병하지 못하고, 주소가 달라요. 한마디로 소유권자도 같고, 다 같은데, 예, 주소가 틀려요. 이, 갑이 A 땅을 서울 살 때, 자, 뭐라고? 갑이 뭐예요? 자, 이 B 땅은 뭐예요? B 땅은 어디 살 때? 예컨대 만약에 울산에 살 때, 예, 취득을 했다니, 울산 살 때. 그러면, 자, 이 땅은 충청도에 있으니까, 자, 주소지가 틀리니까 뭐예요? 합병하지 못하는데 예외는 있어요. 물론, 자, 이 충청도 소관청에서 주민등록 등초번호를 확인해 보고, 소유자가 갖고, 주소가 뭐예요? 주소가, 마지막 주소지를, 자, 뭐한 다음에, 예, 자, 본 다음에, 예, 점검한 다음에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건 예외다. 일단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면 합병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그 위에서 두 번째 뭐라고? 합병하고자 하는 지목은 같으나 그중 일부 지목 변경 사유가 있어서 분할 대상 토지가 자, 없어야 되는데 예컨대 다른 조건이 다 같아요. 다 같다는 거죠. 다 같은데 이 토지도 전이고 이 토지도 전인데 이 합병 대상 일부 토지에 집을 짓는 바람에 무슨 사유가 생겼어요, 이거? 분할 사유가 생겼다. 분할 사유가. 왜? 1필지 일부가 뭐 집을 짓니까 분할 사유 생겼죠? 그러면 원칙 못 한다니까. 합병 못 해요. 예외 뭐라고? 분할과 동시에 들어오면 합병하고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두 번째하고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쓴거 있죠? 그거 줄쳐놓고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보자. 그게 이제 자, 지적이니까. 두 글자니까, 합병이 안 되는 것두 글자니까, 두 가지 정도, 답으로 나오는 게두 가지니까, 이거나 좀 제대로 보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에, 559페이지에, 뭐예요? 559페이지에, 자, 뭐가, 거기,
원칙적으로 뭐예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사항이나 그 의무적 합병 있죠? 그거 별표하시고. 자, 의무적 합병을 별표하시고 보겠습니다. 의무적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나오죠? 그래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장학도 철천지 구유소예요. 그 주택법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장학도 철천지의 구유소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뭐예요? 학교가 뭐예요? 자, 예컨대 공립학교예요. 자, 공립학교고,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서울에 있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무슨,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공립학교, 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예요? 용산고등학교 이게 다 공립학교입니다. 자, 공립학교예요. 그럼 공립학교들은? 이 공립학교는 한 필지로 관리합니다. 이 공립학교를 여러 필지로 관리할 필요는 없어요. 도로 있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여기가,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예컨대, 여기 이제, 자, 여기 성현동이에요, 성현동. 여기 신림동이 있어요. 그러면 성현동과 신림동에 이 도로가 있으면 이게 지방도로예요. 그러면 같은 신림동이라면 이 신림동에 있는 이 도로는 같은 지번 보여주니까 한 필지로 관리하라니, 한 필지로. 여러 필지로 관리하지 말라니까. 여러 필지로. 한 필지로 관리하라. 그런 개념이지. 자, 성현동이면 성현동 도로는 성현동이라는 같은 지번 보여주니까 한 필지로 관리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 얘기. 그러니까 국가도로 있죠? 지방도로, 이런 도로들은 다, 철도도 마찬가지고, 하천도. 하나로, 같은 지번 보여주게 되면 합해서 하나로 관리하라. 자, 별표 두고 보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지목이 이렇게 몰려있는 거 있죠? 이 지목에 몰려있는 거 외울 건 없어요. 우리가 한번 나왔는데, 한번 나오고 안 나오니까. 지목에 몰려있는 게세 군데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경계 분구할 때, 자, 토지를 뭐예요? 분할할 때 만약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을 자르지 않는 게 원칙인데, 건물을 자르는 게 판사가 도도할 때그 사자에 뭐예요? 공공사업 알죠? 공공사업. 자, 학교 도로. 자, 여기 장자는 빼고 학교 도로 철도 구유소 여기까지 이런 지목일 때는 지목일 때는 건물을 뭐 하실 때 이런 지목으로 될때 건물을 뭐할때 이게 자를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근데 대신청이 있어요. 대신청. 자,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해만 합니다. 그다음 5번에 뭐예요? 지목 변경입니다. 그 지목 변경은 뭐예요? 지목 변경은 자, 세 가지를 주의해두는데, 세 가지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국토법인 관계법령에 따라서 맨 뒤에 뭐라고? 공사가 준공된 토지예요. 자, 이 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앞에 뭐예요? 무슨 공사에 따라서? 택지개발 공사가 준공됐으면 돼. 공장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뭐예요? 공장용지. 그죠? 자, 종교용지 공사 준공은 뭐예요? 종교용지. 이렇게 공사가 준공되면 지목이 바뀝니다. 그다음에 토지 또는. 자, 토지 또는 건물에 뭐예요? 건물에 용도가 변경됩니다. 자, 그럼 토지에, 자, 전이란 토지,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회작물, 당나무, 전이죠? 여기다 집을 졌어요. 그러면 이 토지 용도가? 이제 뭐예요? 곡물을 뭐예요? 자, 물을 이용하지 않고 뭐예요? 당나무, 뽕나무, 저기 하는 게집 졌으니까. 대로 토지가 용도가 바뀌죠? 그래요. 이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데, 건물의 용도가, 예컨대, 이게 학교 건물이었어요. 근데, 학교 건물이 시골, 자, 인구가 감소되고 아이들이 이제 뭐예요? 없으니까 출생하지 않으니까 폐교가 됐어요. 그래서 동네 유지를 학교를 취득해서 학교 중에서 여기다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민속 박물관. 그럼 자, 이 용도가 박물관 쓰고 있죠? 그러니까 됩니다. 이제 학교 용지가 아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모두 바뀌어요. 지목도 바뀌어요. 그다음에 개발사업 지역이에요. 어느 개발사업 지역에서 도시 개발 뭐예요? 개발사업 지역에서 누가 사업 시행자? 소유자들 하면 안 돼요.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는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토지 등을 신청하면 안 되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합병 신청해.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자, 공사 준공 촌에. 사업 시행자가 합병 신청하죠? 그 합병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주택법이면 공동주택 아파트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관청에서 보니까, 개발사업을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뭐 신청하더라는 얘기니까 합병 신청하면 공무원은 뭐 생각하고 있어 지역과 공무원 아 거기다 집을 짓는구나 그걸 알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세 가지가 지목 변경 사항인데 우리가 등록 전환은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컨대 만약에 다음 중 뭐예요 자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동 사유다 토지의 이동 사유다 토지 이동 사유인데 뭐예요? 사유인데 자 지목 변경 사유가 아닌 것을 지목 변경 사유가 아닌 거자 골라라 하게 되면 이게 1번이에요.
2번이게 3번이죠. 근데 일필질부가 용도를 달리하면 모두 같이 내야 돼, 이거. 지목변경 신청서도 내야 되니까 이것도 지목변경 사유가 되죠. 근데 뭐라고? 등록전환 할 때,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산지관리법, 아니 뭐예요? 자, 건물의 허가신고. 아니면 대부분의 토지가. 자, 임야도에 등록된. 이거는 뭐예요?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 뭐예요? 자,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이건 지목변경 해야 안 해, 이거. 이건 등록전환을 신청하는 거지. 지목변경 신청하는. 다음 중,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사유가 아닌 걸 물어보면, 자, 지목변경 신청 사유가 아닌 걸 물어보게 되면 이게 답일 것이다. 근데 이건 한번 생각을 해 두셔야 돼. 이게 답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지목변경 측량 안 한다는 거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쌍갈 2번 대상, 그세 가지 있죠? 세 가지를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이거? 요게 법을 개정되고 안 나왔으니까, 지목변경 신청 사유가 아니니까, 이거는 좀 이해해 두자. 그 다음에 60일이고. 자, 6번 바다 얘기죠? 바다. 예, 바다 얘긴데, 일단, 다른 건다 60일인데, 바다만 90일이에요. 바다만 90일인데, 절대,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원상회복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자, 그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것이지,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바다가 됐다. 이건 아니에요. 자, 절차야, 거기. 자,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래서 거기, 자, 줄치세요, 여기. 자, 쌍갈이 번에 거기 줄치세요. 토지 소유자가 통지받, 다른 건다 사유 발생하래. 대부분 사유 발생인데, 이것은 뭐예요?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60일입니다. 뭐 받은 날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이라고 60일이다. 이게 사유 발생이 아니라 뭐예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이에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을 때, 자, 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 공부 등 관련되는 것들을 회복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회복등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분명히 토지이동이라는 것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게 뭐예요? 토지이동이라고 했으니까, 응? 여기 바다가 된 것은 토지이동인데, 자, 이렇게 뭐예요? 등록이 뭐예요? 등록이 바다. 바다가 돼버린 등록말소는 이건 토지등인데, 만약에 뭐예요? 회복등록한다. 뭘 한다고? 회복등록하는 것은 이게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건. 이건 토지등이 아니에요. 회복등록은 토지등이 아니니까 절대 뭐예요? 소관청해야지. 소유자가 뭐예요? 소유자가 회복등록을 뭐할 수는 없어, 이거. 신청할 수 없다.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절대 뭐라고? 자, 토지 소유자는 뭐예요? 회복등록은 토지등이 아니기 때문에 뭐할수 없다. 회복등록 할 수가 없다니까. 유일하게 누가 하는 거이고? 소관청이 직권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등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신청할 수 없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라고? 회복등록하고, 또 뭐예요? 자, 지적공부의 복구예요. 여기 복구라고 하는 게 없죠? 복구는 토지등이 아니다. 소유자가 신청한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절대 토지등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는 뭐라고? 소유자는 뭐예요? 회복등록이나 복구를 신청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이 회복등록은 누구만이 하는 거이고, 소관청만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자, 거기 560페이지에, 자, 다섯 번째, 아, 물론 네 번째 방금 소관청이 회복등록하는 것이고, 자, 소유자가 신청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할 때는 그 정리 결과를 소유자 및 해당 관리 소유자, 해당 공인소유 관리청에 통지해준다 할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학원에서 보면 뭘 물어보냐면 그 포락지 있죠? 이 포락지하고 개념이 틀린 거예요, 이건. 자, 토지가 바다가 되잖아요. 이 지적에서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테두리 내에서는 절대 뭐예요? 이 바다가 된 거에 대해서 그 자체로 뭐예요? 자체로 바다가 됐으니까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뭐예요? 대장이 필요 없으니까 뭐예요? 말소, 자, 이 등록 말소를 신청하라. 왜? 등기부 없애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뭐예요? 토지가 바다가 됐으면 그 바다가 된 거에 대해서 국가가 인재냐 뭐예요? 이게 자연재해냐 따라서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요, 보상을. 보상을 해주니까 뭐예요? 보상금 받으면 일단 소유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그 다시 회복을 하면 왜 통제해주냐면 절차상 이게 다시 땅이 됐으니까 자, 뭐예요? 그 회복했을 때, 아, 저기 했을 때, 그 바다가 됐을 때 보상금 문제 때 보상금 문제가 생겼으면 나중에 뭐예요? 자, 이렇게 회복됐으니까 알려주니까, 뭐 하라고, 어?
자, 회복할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행정소송을 하든가, 그런 절차상의 얘기지. 이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법은. 자, 법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이니까. 국토가 없어졌으니까 뭐 하라고, 이거. 등기부도 없애야 되니까 뭐예요? 절차상 뭐예요? 절차상 뭐 하라고, 이거. 통제해주고 없애란 얘기지. 자, 포락지 얘기하고는 절대 이거 여기서 신경 쓰면 안 돼요. 그거 갖고 신경 쓰면 안 돼요. 이건 일단 뭐가 됐으면? 바다가 됐으면? 자, 바다가 됐으면 뭐예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 법에서는 뭐라고?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못 없애야 되고, 등기부도 없애야 되니까.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등기부 없애려고 뭐예요? 소유자한테 신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소유권의 문제는 뭐에 의해서 다른 특별법에 가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것만 날짜가 며칠이라고. 통지받는 날도 90일이다. 어? 그렇게 정리합니다. 정리해 주시고. 올해는 특히 그래서 뭐예요? 이 등록 전환이 법을 개정하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등록 전환하고 뭐예요? 분할합병이 예외적인 사항하고, 어? 그 다음에 이 등록 전환이 지목 변경을 안 하는 거니까, 지목 변경 사유 세 가지하고, 다른 건다 60일인데 바다는 며칠이라고? 90일이라고. 절대 회복 등록은 소유자가 뭐 하는 게 아니라고. 신청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